Здрасте. 산부인과 의사로서 동료와 환자들에게 존경받는 레나. 그녀는 남편과 친밀하지만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남편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보게 된 레나는 배우인 그가 같은 극단의 여배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출근할 때도 걸어간다던 남편은 웬 낯선 사람의 차에 올라타는데 남편 세르게이의 바람은 역시 의심되는 상황. 퇴근 후에 레나는 클럽으로 향합니다. Я просто так звоню. 남편에게 복수를 하려는 듯 레나는 좀 티를 내면서 과감한 행동을 하는데요. 클럽에서 만난 한 젊은 남자, 처음 본 남자와 시간을 보내기로 하죠. 어느 모텔로 들어와 홧김에 저질러버린 그녀의 맞바람. 다시금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해보지만 Ты чего? Не могу сделать, чтобы ты кончил. Да блин, не в этом же дело. 역시 남편은 시큰둥합니다. Ты меня любишь? 남편이 공연하는 날인데요. 저기 보이는 내연녀라 믿는 여자와의 연기 호흡은 꽤 잘 맞아 보이죠. 입맞춤까지 둘은 아무리 연기라지만 다정해 보입니다. 이후로도 남편을 미행해보며 이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던 그때 한눈을 팔다 차 접촉 사고가 나버리죠. 차를 맡기고 나오는 그녀에게 접근하는 어떤 남자. 낯선 남자들과 점점 대담해지는 그녀는 해변에서도 관계를 갖는데 경찰에게 발각됩니다. 비겁하게도 남자는 홀라당 도망가버리고 붙잡힌 레나는 벌금에 처해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해변에 도망친 남자는 레나의 환자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하필 환자의 보호자로 만나버리는데 갑자기 또 달겨듭니다. 겨우겨우 밖으로 내쫓지만 이후로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고 질척거리네요.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많은 레나는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습니다. 영화의 주제겠죠. 주옥같은 대사를 이어가는 듯 하더니 그 또한 레나에게 흑심을 드러냅니다. 모처럼의 데이트를 즐기는 부부. 그리고 진지하게 참아온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그간의 오해를 풀게 된 둘의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레나는 눈물을 흘리네요. 사랑을 나누는 둘, 꽤 긴 시간을 자랑하는 배드신이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건가 싶지만 레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죠. 눈을 떠버린 그녀의 욕망은 멈출 수가 없었고 언제 어디서든 그녀는 기회만 계속 찾아 헤매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나의 환자가 자기 남편과 레나와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미친 듯이 분노하는 환자는 문란한 사생활이 알려져 그녀의 커리어와 일상이 위협받게 됩니다. 세르게이 또한 그 사실은 알게 되었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레나.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레나에게 남편은 불편하게도
꽤 세세하게 코치코치 물어봅니다. Сосала или нет? Нельзя про такое говорить. Я возбуждаешь, что ты шлюха. Нет, меня я кайфую от того, что ты шлюха. 금기된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 Пацан кончил тебе куда? 바람난 아내에게 이 남편은 흥분하고 있던 겁니다. Хотела бы с ним еще разок. Мы же решили с тобой, Сереж, мы... Да я ничего не говорю. И это в твоей природе, это нормально. Я же тебя не хочу обвинить. 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며 새 인생을 살아가자고 하는 둘. 이 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화는 다음 장면으로 일상 속의 주인공을 비추는데요. 뭔가 또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묘한 눈빛과 표정으로 마무리되죠. 남편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레나는 다시금 그 금기된 생활을 이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2019년작 러시아 영화입니다. 피델리티. 러시아 대표 영화제, 비평가 협회에서 작품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등 4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됐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수작입니다. 이러한 빛나는 결과를 얻은 데에는 단연 주연 배우, 에브게니아 그로모바의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연기가 한몫했을 거라 느끼셨을 텐데요. 세련된 미모의 이 배우는 몸을 사리지 않는 파격적인 전라 노출이랑 대담한 연기가 눈에 띕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서 가장 놀란 건 영화 자체의 노출 수위가 굉장히 센데요. 보이는 장면들과 행동들이 좀 적나라하니 본편을 보시고는 밤에 몰래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Fidelity, 충실이라는 뜻인데요.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말하는 거라 볼수 있겠습니다. 여성 시각에서 성적 금기를 깨부수는 혁명적인 영화라는 문구를 내세워 포스터에 적혀 있는데요. 뭔가 심오하기도 할수 있고 금지된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뭐 간단히 생각하면 남편이 바람 피운 것 같으니까 자기도 맞바람 피우다 눈을 뜬 영화입니다. 가능한 것보다는 금지된 것에 흥분한다는 것을 주제로 말하고 있고 인간의 심리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 사회의 변화들을 함께 관찰해 볼수 있던 영화 피델리티였습니다.